기존에 이제 6대 범죄라고 부르는 것, 거기에 경찰이 범한 범죄, 그리고 그 범죄들과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의 경우는 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고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수사한 사건과 기록을 검찰에 보내서 검찰이 2차적인 수사를 하든지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좀 바꿔서 이 6대 범죄, 그다음에 경찰이 범한 범죄, 그래서 6대 범죄와 그 경찰이 범한 범죄 또 관련된 경찰이 범한 범죄 또 관련된 범죄조차도 검찰이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보낸 사건들 중에 보안 수사다 이런 명목으로 또는 고소고발 또는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은 경찰 단계에 있는 사건들이 무조건 다 검찰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사하게 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판단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바꾸겠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일은 대폭 축소를 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경찰이나 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둬서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는 기능은 남겨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논의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좀 돌파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지금 장벽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장벽은 법사위에서 그래서 어렵게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아까 박홍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 그걸 상정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상정한 다음에 당연히 저쪽은 필리버스터라는 지연 전술을 사용할 텐데 그 지연 전술을 차단하기 위한 회기 운영을 해주실 거냐. 상정 및 회기 운영 의장님의 요또또 어려운 벽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요두 개는 사실 민주당의 어떤 특히 이제 본회의 관련된 건 민주당만의 어떤 판단과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님이 뭔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계속해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뭐 다른 여러 의원들이 찾아가서 의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풀리기만 하면 사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저희가 이미 안을 다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근데 그것을 지금 장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 그 일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건 상정, 회기 운영은 의장의 전권입니다. 그래서 의장을 강하게 압박해서 또는 잘 설득해서 이것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과연 어떤 수단으로 그런 상태로 이제 이끌어내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매우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저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준동을 할때 입법부가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전례와 선례가 될 것이다. 박병석 의장님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당론으로 했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앞으로 당론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아무도 민주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도 굉장히 뼈아픈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보고요. 박경석 의장님 뭐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